자, 저희 이 시간에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이 대표 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케미칼 업종과 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 훼손 우려가 좀 있는 만큼 케미칼 업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 특히 국내에서 이런 파급이 어떻게 일어날지,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조성기 기술 고문님,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 대표님, 먼저 케미칼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먼저 우선 그 케미칼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이제 뭐 미국 페드라든지 중국 증설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케미칼 업종 기본적으로 이런 도시락 여러분들 잘 보시잖아. 이런 도시락을 만드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위에가 이제 폴리에틸렌이고요. 네. PEPP가 대표적인 품목이고 자동차에 보면은 그 스펀지라든지 내구재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업종. 예.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보는 도시락.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들 보면 옷에 입는 폴리에스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옷의 절반은 그러니까 이런 폴리에스터 석유학 그 케미칼 업종이고 절반은 면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들 보는 우리들이 일상 주변에서 보는 것들이 다 케미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 7월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째, 2024년 7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케미칼 업종 내에서도 보면은 강세 기조는 이어갈 이익은 강세 기조로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2017년이나 18년보다 주가 낮은 기업에 이제 주목하라는 그런 이제 그런 제가 보는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케미칼에서는 미국의 페드하고 케미칼은 무슨 관계일까? 그 막 지금 막 기준금리를 향후에 인상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많이 말이 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중국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다우 케미칼 이익추인데 미국 페드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케미칼 업종한테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저점과 고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줘요. 힌트를 줘요. 뭐냐면 이게 흔히들 보면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저점이 언제일까? 저점이 언제냐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2008년에 저점이 들어왔어요. 이점이 저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고점이 언제였냐면은 이게 보시면 동그라미 쳐 놨는데 2018년도에 미국 페드가 2.5%로 그러니까 0.25%씩 8번 올리는데 마지막 올리는 게 2018년 그런 4분기였어요. 4분기 하고 면한세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5%로 딱 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9년, 20년에 이익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미국 페드가 그런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주식을 이렇게 케미칼 업종을 관심을 가져서 사서 2018년도 그때 이제 주식은 언제냐면은 미국 페드의 금리를 다 올린 시점부터 한 7개월 전을 선행을 해요. 2018년도 5월 달에 주가가 고점을 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뭐냐면은 다시 이제 다른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 사이클은 10년 사이클이었어요. 그럼 지금 사이클은 제가 볼 때는 5년 사이클이라는 또 힌트를 줘요. 뭐냐면은 2020년 그때 이제 제로 금리를 내려고 나서 지금 패드가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한 3천조 원 풀었잖아요. 양적 완화도 하고 제로 금리를 유지했는데 지금 패드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2023년까지 한 두 번 정도 올리겠다. 근데 한 8번 정도를 올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25년 6월경에 2.5%에 도달한다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주가는 언제냐면은 2014년 한 7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제가 볼 때는 2014년 7월경에 고점이 다가올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점은 2020년 3월이었고 고점은 2014년 7월경에 전 세계 케미칼 기업들 업종 주가가 고점을 치고 이익은 2015년도까지 화랑인데
경기는 선행에서 주가는 선행에서 반응하니까 2014년 7월까지 내려갈 수 있다. 뭐 그런 걸 말할까 힌트를 주고 있다. 2014년 말씀이시죠? 2014년. 2014년. 그렇죠. 2024년. 2024년 7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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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아, 그, 보면은 이 다우케미칼인데 그 다음 장 넘겨 보시면 예. 이게 그 다우케미칼은 전 세계 3등 기업이고 이게 15조 되는 기업인데 여기도 보면은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익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꺾인 거는 2014년 7월 달에 꺾였는데 그래서 한 7개월에서 한 11개월 사이에 주가 꺾였다. 그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다음 장이 이제 라이온델 바젤이에요. 라디얼 그러니까 다우케미칼이 전 세계 3등, 1등이 바스프, 2등이 중국에 있는 사이노팩, 그다음에 3등이 다우케미칼, 4등이 라이온델 바젤인데 바젤 같은 경우도 2018년도까지 꾸준히 이익 자체가 올라가고 주가도 2017년도 11월 달에 꺾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 페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제 2025년 6월 달까지가 타겟인 것 같다. 2.5%. 그다음에 그 전에 한 1년 전 그러면 넉넉 잡고 그럼 2014년 한 7월경에 그냥 케미칼 주식은 좀 그때부터 좀 내려갈 수 있겠구나. 지금은 초반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작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에 3천조 원을 풀었으면 지금 3천조 원을 풀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풀어놓은 속도를 완만히 하고 금리를 이제 천천히 올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시는데 한 사이클은 제가 볼 때는 2014년 7월경에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24년. 아, 24년. 2024년 7월경에. 네. 그다음에 중국 증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이 지금 그 다음 장인데 중국이 공급을 많이 확대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석유 수요인데 지금 유가 올라가는 거하고도 연동되어 있는데 전 세계 석유가 이제 매년 1.5%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전기차, 수소차를 개발하지만은 개발 속도가 수요를 떨어뜨리지는 못하고 지금 석유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붉은색이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아 쪽에 석유 수요가 많은데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보는 게 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증설을 하게 돼 있어요. 붉은색이 차이나인데 차이나에서 석유라든지 정유라든지 석유화학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과다하게 지을 거라는 약간의 우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전략산업이 이걸 과다하게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전략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면은 뭐 첨단 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쪽 진출할 거라 보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페드 금리 올리겠다 뭐 그다음에 중국이 좀 증설이 있는 거 아니냐. 돈을 넣으면 증설을 하고 두 번째 저 증설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시장이 조금 기우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우려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케미칼 업종에 대해서 차홍선 대표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화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고문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그 어제 저희는 미리 또 고문님께서 나오셔서 아두카는 밥 승인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고 실제로 승인이 나서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FDA 자문위원들이 잇따라 자문위원들을 간두고 왜냐하면 회의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효과 없다. 그리고 외신에서도 효과가 없다라는 인터뷰들이 권위 있는 이 바이오 업계의 어떤 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아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어렵게 승인이 났는데 이런 시장의 우려들이 끼칠 영향.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그 아두카누마 우리가 승인 나오기 전에 먼저 효능에 대한 거를 좀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아두카누마비 그렇게 효능이 임상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었다. 그러니까 FDA 그 자문위원 중에 일부가 뭐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뭐 소견으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아두카누마비 취소가 되느냐?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두카누마비는 이제 승인을 받은 거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서 시장을 계속 넓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일단은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니고 그렇죠. 예, 그야말로 잡음이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 같으세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요.
결론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시장은 약 200조 원까지 그 이상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증권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아두카누맙 승인 전에 우리 차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죠. 시장 규모 항암제보를 더 넘어설 것입니다라는 이제 저희 전망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 증권 시장에서 이 200조 이상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에도 미국 증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0% 이상이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죠. 승인이 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증권 시장에서도 분석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을 받고 나니까 이제서 부랴부랴. 알츠하이머 치매 시장은 200조 원이 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아두카누맙 이 그 매출액, 최대 매출액은 연 매출액이 이제 피크 세즈를 볼 때 약 15조 원을 갈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두카누맙을 개발한 바이오젠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이게 200달러에서부터 이제 아두카누맙 승인 전까지 한 뭐 만약에 승인이 되면 400달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승인을 받고 이러면서 450달러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다시 이제 승인 받고 나니까 500에서 640달러까지도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서 맨 처음에 오프닝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뭐 자문위원회가 몇 명이 그만두든 이거는 이제 뭐 일부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아두카누맙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서 계속 성장해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승인이 난다 안 난다. 워낙 얘기가 많았고 또 회의감도 짙었던 만큼 미국 시장도 예측을 빨리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0조 원 이상 커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게 국내 외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이 많아지고 예, 국내외 다 네네. 연구나 임상 자체가 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아두카누맙 승인 전에 올해 이제 글로벌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은 약 152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하면 약간 늘어난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년 요맘때쯤이 되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 임상은 글로벌에서 많은 수가 지금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중단되었던 글로벌 임상들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예. 좋은 의미로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냐하면 20년간 예. 약 150여 개 글로벌 임상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아두카누맙 승인으로 인해서 다시 임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 막 이런 말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결국 아밀로이드 베타는 신경세포를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가 쓰레기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뇌 안에 쓰레기를 제거해주면 되는 걸로 이번 FDA 승인이 난 겁니다. 그전에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을 해야만 이게 치매 치료제로서 효능이 있다 이런 걸 본 건데 이제 뇌 안에 쓰레기를 제거해줬다 그 수치가 나왔다 그럼 아 효능이 있네라고 이렇게 좀 판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허가를 받지 못했던 150개 약물이 임상을 다시 좀 검토해서 임상 디자인 다시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들,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한 임상들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임상들이 되고 있어? 이 아두카누맙과 같은 베타아밀로이드, 제가 아까 쓰레기라고 표현한 이걸 빨리 제거해주는 네. 약물들, 아니면 타오를 타겟으로 하는 것, 아니면 단백질 변형된 그 알츠하이머 환자의 이런 걸 제거해주는 이런 치료제들 이런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 세 가지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상이 다시 시작되고 속도가 네. 빨라지면 또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로도 네.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이런 영향이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온기가 스며들지 일 텐데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200조 이상의 시장이 국내외 다 예상 못하다가 갑자기 예. 생겨났잖아요. 네. 그럼 국내 기업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아두카누맙 같은 항체의학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
기업들은 또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국내 기업 두 곳을 먼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아두카누맙을 개발한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으로 설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아두카누맙과 관련한 생산 계획이 아마 조만간 많이 또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크 셀즈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두카누맙이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올해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4호 공장과 관련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다음에 효율성 높이겠다.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사업을 더 확장시키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즈니스에 대한 스코프, 이 사업을 다각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백신, 그리고 이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는데 이 항체의약품에 대한 이런 사업을 다각화시키겠다라는 발표를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가 그랬죠. 이 국내 지금 발표를 했든 안 했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관심 있게 이제는 파이프라인에 붙여갈 수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로 해서 지금 성장한 기업이죠.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도네페지 그 패치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허가 심사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그 항체 치료제 예. 레키로나주 지금 예, 허가가 이제 또 유럽에서도 진행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예전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던 회사가 지금 신약으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예.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관심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이 바이오젠과 에자의 협업처럼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기업과 또 이렇게 협업해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대표 회사인 그야말로 삼바와 셀트리온 이외에도 또 사이즈가 작은 회사들도 충분히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또 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런 치료법으로도 연구가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도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이 예,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기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마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은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찾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조성기 기술 고문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두카누맙이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해석을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보면은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물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질병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좀 타겟을 해서 나온 약물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초라고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 뇌 안에 뭐 잠깐 쓰레기라고도 했습니다만 네. 나쁜 단백질, 네. 그 아밀로이드 베타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결국은 신경세포를 죽이는 도구로 작용하고 그래서 결국 인지기능 저하 등등 알츠하이머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가장 힘을 받고 있는 이론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아두카누맙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애준다. 아, 예. 그런 관점에서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만 이제 향후에 그 임상적인 이득을 증명해라 이렇게 이제 FDA에서 권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초라고 할 수 있고 향후에는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 다른 메커니즘도 어쨌거나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애면 승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라든지 또는 뭐 물질 대사라든지 또는 또 뭐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으로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 임상시험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그렇지.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네, 그런 최초의 기술이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워낙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준비를 해오셔서 이 시간이 늘 짧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특집으로 준비를 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케미칼과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조성기 기술 고문님,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